김해 평야에 펼쳐진 너른 시금치밭. 그런데 파릇하게 올라와야 할 시금치의 부드러운 어린 잎이 모두 잘려있다. 범인은 바로 뉴트리아. 최근 들어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가지라든지 뭐 고이라든지 해놓으면 와가지고 뭐 아무 일이 없어요. 심각한 뉴트리아 문제. 생태계 교란 중 뉴트리아는 언제 이렇게 낙동강에 퍼져버린 걸까? 부산 삼락 생태공원.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삼락 생태공원은 매년 낙동강을 찾는 철새들을 위해 생태수로까지 잘 정비해 놓은 곳이다. 곳곳에 수로와 함께 습지가 갖춰져 강변 특유의 생태가 잘 발달한 이곳에 최근 들어 뉴트리아가 부쩍 많이 발견되고 있다. 왜 올 때마다 뭐 계속 뭐 밤에 요리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대여섯 번씩 봅니다. 그렇고 사람 겁도 안 나고 뭐 앞에까지 요리 오거든요. 요 앞에까지. 해가 넘어가는 늦은 오후가 되면 뉴트리아가 나타날 시간. 뉴트리아가 자주 보인다는 강가에서 기다려보기로 했다. 이미 생태용 수로에서는 뉴트리아가 헤엄치는 물길이며 갈대를 잔뜩 갉아먹은 현장까지 곳곳에서 뉴트리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뉴트리아가 있었다. 야행성으로 둑과 제방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뉴트리아는 갈대밭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몇 번 몸을 뒤척일 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갈대 숲에서 발견된 뉴트리아. 녀석이 발견된 근처에서 또 다른 녀석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해질 무렵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뉴트리아는 수초 더미를 걷거나 뒷발에 있는 물갈퀴를 이용해 헤엄을 치며 물과 뭇 가지 못하는 곳이 없었다. 잠에서 깬 녀석은 잘 발달한 앞발을 이용해 곧바로 먹이를 섭취하는데 하루에 약 2kg의 먹이를 먹어치우는 녀석들. 영역 싸움을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사람과 철새들의 공간이었던 낙동강 둔치는 어느새 뉴트리아가 점령해 있었다. 해가 지면 매일 녀석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 85년에 처음 도입돼 2001년까지 사육됐던 뉴트리아는 사육 포기로 급격히 퍼져나가 현재는 낙동강과 창녕, 대구 달성 습지까지 잠식한 상황. 낙동강과 뻗어있는 수많은 지류가 녀석들의 주요 이동 통로가 된 것이다. 특히 기후가 온화하고 하구 습지 보호구역으로 생태가 잘 발달한 낙동강은 녀석들이 왕성하게 번식할 수 있는 최고의 서식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 낙동강변 인근의 농가에서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3, 4년 전부터 꾸준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한 농가. 물가에 부드러운 수초뿐만 아니라 무, 배추, 당근, 사과, 참외까지 거의 모든 채소와 열매, 곡물까지 먹어치우는 녀석들은 특히 부드럽고 달달한 먹이를 선호하는 편. 깊은 밤 수변부를 통해 나타나 광범위한 밭의 작물을 먹어치우는 녀석들 때문에 올해도 강 인근에 자리 잡은 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말이 있는 건 다 좀 이런 거 더 좋아하고 시금치 같은 거 이거 이건 달거든 자체가 잎이 달아나나요. 농사에 지장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 나 있지. 그래가지고 저 뭐 그걸 안 하면 지금 배차 같은 거 뭐 엇갈 배차 뭐 시금치 같은 거 저거 배추 같은 거 지금 한참 심을 때인데 우리 심은 안 하고 전부 이제 비닐로 덮어놨어. 안 덮으면 안 돼. 대부분 다 뭐
골치 아프죠, 그죠. 그 와중에 밭 근처에서 뉴트리아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농작물 피해, 하천 제방 훼손, 그리고 왕성한 먹이 활동으로 다른 종의 서식지까지 파괴하는 뉴트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여기에 고구마도 심어놓고 뭐 또 상추, 뭐 오이, 까지 이런 거 좀 심어놨더만 이거 다 못뿌려 이거. 옥수수도 유트라네. 지금 유트라가 고구마 같은 거 뭐 파묻고 와가지고 뭐 조금 올라오는 거 채소 같은 거 이거 뭐 예를 배추라든지 뭐 까지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해놓으면 와가지고 또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특히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사이에 있는 평천강이 흐르는 이곳에서는 뉴트리아의 서식지와 농경지가 겹치면서 피해가 더욱 큰 상황.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부산과 경남의 각 지자체에서는 뉴트리아를 포획 대상으로 허가해 수매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부산에서는 낙동강과 평천강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다 큰 개체는 무려 몸무게가 10kg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 수명도 10년에 가깝다. 이래야 사람도 공격한다고. 특히 튼튼하고 날카로운 이빨은 녀석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사용하는 위협적인 무기. 사람의 손가락을 자를 정도의 절단력을 가졌다. 다시 뉴트리아를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하러 가는 길. 녀석들이 갉아먹은 갈대밭은 상당히 넓게 훼손돼 있었다. 갈대뿌리 요거. 저 갈대뿌리 요거를 상당히 제일 좋아합니다. 갈대뿌리가 이렇게 수질 저간 작용을 해주는데 요거를 제일 좋아하지 유트리아가. 겨울철에도 요거는 땅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양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요거를. 주 서식지는 남미지만 한겨울에도 갈대뿌리를 파먹으며 우리나라 겨울에도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유트리아. 특히 겨울이 온화해지면서 녀석들은 1년 4번씩 번식하며 한 번에 5마리에서 10마리 남짓한 새끼를 낳는데 오전 짧은 시간에도 수많은 뉴트리아를 포획할 수 있었다. 하루에 최고 많이 잡을 때는 100마리까지도 잡아봤죠. 100마리까지가 보통 나오면 뭐 20, 30마리는 장난으로 잡죠. 나오면은. 같은 지역에 계속 나오시는데도. 네, 유트리아는 한 마리가 독립 생활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 7, 8마리, 10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보이면 그 근처에는 10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와서만 잡는 거예요. 2010년에는 136마리, 2011년에는 147마리가 포획된 데 반해 올 3월 말까지 낙동강 연안에서 포획된 뉴트리아는 모두 721마리. 이는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뉴트리아의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황소개구리 때도 겪었지만 뉴트리아는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또 노력에 의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체군이 크고 또 이동 반경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식처만 파악을 할 경우에는 박멸이 충분히 가능한 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외래 동식물 중에 가장 박멸하기 쉬운 종일 수도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담수생태연구실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 꾸준히 뉴트리아에 대해 연구를 해봤다. 간과 위 등 생태 조직에서 질소와 탄소량을 분석, 녀석들의 서식지와 주 먹이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위 내용물의 대부분은 식물성으로 철새를 공격하고 알을 섭취하거나 동물성 먹이를 먹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탄소량은 먹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먹이를 선호하는지는 탄소를 이렇게 통해서 보고요. 질소를 통해서는 그 뉴트리아의 그 생태계 전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가진 질소랑 우포에서 가지고 있는 뉴트리아의 질소 양을 비교를 해보면 값 차이가 크게 난다면 아마 그 오류라든지 동물을 먹었을 확률이 개연성이 큰 거고 싶고요. 뉴트리아가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 낙동강을 중심으로 대구 일원까지 퍼져 있는 서식지도 현재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그 각 지자체에서 뭐 나름대로 예산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잡는 방식으로는 근원적으로 이 전체를 박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시기를 정해야 되고 수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 더 이상 못 잡는 문제가 있고요. 또 특정 지역에 일부 감소할지라도 타 지역으로 확산될 여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뉴트리아를 박멸하기 위한 정부 단위의 어떤 조직체가 있어야 되고 지자체끼리도 서로 소통을 해서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박멸을 하지 않으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 수입돼 방치되고 버려진 생명. 하나의 생명인 뉴트리아의 마구잡이 포획만이 우리 생태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진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는 뉴트리아의 생태에 대한 보다 확실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생명을 경시하지 않으면서 더불어 우리 자연을 지켜가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